김승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은 예, 준비되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저 이재호 장관님 많이 좀 웃겨주세요. 네. 오늘 뭐 별로 웃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웃겨주세요. 내일 한 번. 이거요. 그러니까 시간 안 지켜도 되는구나. 다른 방송 보다가 매불쇼 나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지. 드라이브보다. 아, 그럼 그거 맞지.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줘? 나 얘기하자 가면. 아이, 여 나오면 내가 발 빼야 되잖아. 빨리 시작해. 아. 빨리.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아, 방을 빼더라도 나는 계속 하는데. 아, 그 아니, 나도 그랬는데 이 사람 이분들이 너무 거물이라요 이런 데 나오겠나 그래서. 어, 맞아. 아, 뭐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어, 그 내가 제 말이 맞죠? 최욱 씨한테 세 번이가 네 번을 얘기해. 어. 아, 그래서 내 그래서 아, 여기는 완전히 국민의힘 쪽이구나. 야, 이제 최진봉 위험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고정이면 철학은 나와야잖아. 아니라 우리 최욱 씨가 내일 물어보더라고. 아, 박 원장님 모셔도 되겠냐고, 오시겠냐고. 모셔보라고. 모시면 좋지. 내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어요. 아, 이재호 장관의 인격으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최욱의 이념이 국민의힘이다. 그건 맞습니다. 네. 최욱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재호 쪽이지. 아, 그래서 사실 오늘 천하람 몫으로 원장님 모신 겁니다. 아, 천하람 대신으로. 그 자리가 천하람 내가 자리요. 겨우 땜빵이나. 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난장판 쉽지 않을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너무 높아졌어요. 아, 정신 바짝 차려서 네.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네, 오늘 정치 구력이 대단한 아유. 이야기 보따리 두 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네. 옛날 얘기 듣는 거야, 뭐야? 네. 이분들의 그 발언량을 얼마나 적절하게 통제하느냐가 오늘의 관건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원 가족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MB 이재호 상임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아주 멋지게 양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폼 나요? 아, 너무 멋있어요. 네. 네. 아, 요즘에 좋은 게 있었잖아요. 아, 네. MB가 네. 네, 형 집행정지 연장이 됐습니다. 네, 와, 기습적으로 연장돼가지고 나 모르고 있었어. 아니, 알았어요. 내가 1인실가 들어갔는데 내가 몰랐어. 아, 기습적이었습니다. 저기 모르게 한 거야. 아,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이재호 고문의 수반. 박시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졸제 막내가 됐습니다. 철하람. 아, 그러네. 김병민, 장성철 이런 친구도 안 나오니까. 아, 막내야. 아, 오늘 네. 꼬마 역할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박지원 원장님 수발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시고요. 네, 최진봉입니다. 네, 네. 그 잘 수발 들어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큰일 그 납니다. 잘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처음으로 함께하는 분입니다. 사실상 DJ 박지원 원장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열공. 열공. 아니 그런데 열공이 웬일이야. 아까 소개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광고주가 많이 붙어있던데. 아, 많이 붙어있어요. 네. 저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오늘 처음 보셨는데 그다 영양가 없는 광고예요. 아, 저 광고 주는 것들만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광고주. 저 형님이 습관적 실수를 하시는 네,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박지원 원장님이 한참 손 윗분입니다. 네, 네. 아, 여보세요. 네. 생긴 걸 보면 누가 힘이 나. 그거는 제가 되지. 부인하기 어렵네요. 네. 두 분은 사적으로도 이렇게 만남이 있습니까? 만나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서로 이제 뭐 형님 마우 이렇게 이제 부르세요? 아니 뭐 아니, 제가 형님 하고 아 형님 하시고 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기는 또 집권여당의 상임고문이기 때문에 네. MB도 착각 아. 형집행정지 하잖아요. 아, 나는 정경심 교수를 요구했지만 어. 안 들어준다. 네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 왜 그러세요? 아, 나, 아, 나는 솔직하게 정경심 교수 해주라 그랬어. 아 얘기했어요? 아, 나는 왜냐 그러면 아, 수술하겠다는데 그걸 왜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어? 나와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겠다는데. 아, 근데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하여튼 뭐 실력자이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왜냐면 네. 이재원 장관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자꾸 비교가 되거든. 아 MB랑 MB랑 MB는 뭐 어. 건강하신 것 같은데 왜 해주고 그러면 어. 정경심 교수 왜 안 해주냐 이런 비교가 되니까 네. 이제 이재원 장관 입장에 부담스럽지. 아 이재원 장관님 제일 싫어하는 말이 MB 건강하다는 아, 얘기예요. 예. 네. 네. 제가 거기서 살아봤는데 네. 아. 거기 들어가면 아파요. 아, 네. 들어가는 진짜. 아 참 들어가 보셨구나. 아, 그런데 네. 이제 나 때는 말이야. 네. 이재호 장관이 최고 실세 아니었어요. 아, MB 그렇구나. 때. 네네. 저기다 얘기해서 어. 본노갑 네. 서청원 어. 두 분을 내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네. 풀어줬지. 아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MB가 서청원 대표는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때 주호영 장관이 정무장관 하다가 잘려버렸어. 네. 그래서 주호영 장관한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느냐. 어. 이재호 장관님 내가 전화를 했어. 아 그래요? 네, 해가지고 이거 좀 형님 이거 좀 하세요. 어. 내 우리 형님이니까. 네네. 야 센 게. 어. MB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기억할 거야. 우와. 청와대 들어가서 밤 9시 반쯤 청와대 정문 나오기 전에 나한테 전화했어. 형님 MB가 승낙했습니다.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 그런데 저분이 중앙대학교 출신이라 네. 서청원, 권성동 이런 사람들만 편들고 아. 정경심 교수는 지금 했다는데 저는 안 믿어요. 아. 아, 아니 진짜 했어. 이번에 진짜 했어. 그럼 진짜지. 우리야 그런 거. 아, 왜 저도 진짜 박근혜 했냐, MB 그 아프다가니까 내줘야죠. 아, 그러니까 아, 처음에 정경심 교수가 신청을 했는데 그냥 아프다 소리만 하고 어느 병원에 언제 수술하겠다는 수술의 구체적인 걸 적지 않았다는 거야. 맨 처음엔. 어, 처음 네. 그래서 이건 뭐 막연해서 그냥 뭐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 형님 말했듯이 다 아프니까 우리도 다 그 안에서 아파봤으니까. 아파봤으니까. 아, 그래도 그 두 번째는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구체적인 병원 수술 날짜 아~ 다 적어서 올렸다는 거야. 아~ 그럼 해줘라. 아, 정 마음에 안 들면 수술 끝나고 회복하면 다시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그렇죠. 네. 수술하겠다는데 그걸 왜 안 해주냐.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고. 내줄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안 되거든요. 심사를 아직 안 한 거야. 아직 안 했어요. 심사를. 문제의 핵심은 이 정권에서 이재호 상임고문의 말발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 아 옛날에 김대중 정부 같으면 내가 이건 다 듣지. 아니, 들어보니까요 대통령과 통화가 안 돼. 아직 심사를 안 한 게 아니야. 아, 심사 아직 안 했어. 심사 안 했지. 예, 예. 아니 원장님은 안에 계셔보셨으니까. 근데 들어가면 아픈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오고 싶어서 아픈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면 일단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날 아프게 하는 겁니까? 생활의 환경이 바뀌니까. 아, 네. 저도 들어가봐. 뭐 물어봐. 들어가봐. 뭐 저도 안압이 오르는 농내장이었어요. 아, 예. 그 유명한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고등법원 재판장이 저한테 꾸짖는 거야. 왜 피고인은 재판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병원으로 나가려고 하느냐. 내가 보니까 백내장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농내장을 백내장으로 본 거야. 판사가. 그래가지고 형 집행정지를 안 해줘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다이아몫 제가 금토일 월까지 나흘을 그걸로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극약이기 때문에 담석, 류마티스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 그러니까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다시 그 부장판사한테 전화해서 이게 백내장이 아닙니다. 농내장이 이게. 그러니까 해줬어요. 나와서 전신마취하고 눈 수술을 해서 내가 눈이 이렇게 됐고 또 부작용으로 쓸개도 떼내고 담도도 이게 복잡한 수술을 네 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재판장한테도 석방돼서 감사 전화를 했는데
저는 그래요. 쓸개가 없기 때문에 반성이 안 돼. 아, 쓸개 빠진. 아, 쓸개 빠진. 와신 상담이 안 돼요. 아, 와신 상담도 안 돼요. 와신 상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반성하라 이 소리는 하지 말라. 아, 반성이 없구나.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았어. 아, 아 막판에 그래도 유머 하나는 안 구합니다. 이렇게 몸이 다 망가져도.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재판장이나 이 나라 지도자들이 네. 오른 눈으로 볼 때 달랍고 왼 눈으로 볼 때 달랍고 두 눈 다 뜨고 볼 때 달라요. 저처럼 일목요연하게 보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 아, 요거는 아직도 원장님 이건 웃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원장님 이건 웃기가 좀 그렇다고요. 아니, 나는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아니 이건 모두서 이건 모두서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매사를 일목요연한 걸 좋아해. 아니 저 그렇지. 아이고 조금 그래. 아, 왜 그러냐 그러면 뭐 네. 복잡하고 이런 거 아주 싫어해. 네네네. 네. 태생적으로. 네. 자기 거는 자기 갈 수 있지만 좀 부적절하지 않아요? 부적절하지. 아, 아무리 그 두 분이 가까운 관계라도 우리 네. 웃기도 힘든데. 네네 알겠습니다. 팽팽하네요. 네. 네. 아니 우리 그 박지원 원장님은 방송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두고 그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냐. 그렇죠. 후배들 밥그릇 다 빼앗는다 이런 얘기도 듣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국정원장 시킨 것은 제 입을 봉하려고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년간 아, 선글라스 한 번 안 써보고 마스크만 쓰고 있었어요. 나오니까 마스크가 벗겨져. 그리고 왜 멀쩡한 저를 개혁하라고 한 저를 고발을 하냐고. 그러니까 불어대는 거죠. 아 그래서 못 참고. 2년 동안 이제 조용히 저를 해주고. 건들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나는 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니 그 저 원장님 제가 진짜 궁금한데 원장님을 다 이제 정치 구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매일같이 씹어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 호의적으로 말씀하시더니 국정원장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날카롭네. 계획하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 저는 그렇지는 않고 네. 우리 김제동 개그맨 네. 네. 이번에 참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은 경쟁에서 찬반을 할 수 있지만은 당선되면은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된다. 이것이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다 하는데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싸웠죠. 그렇지만 제가 딱 지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지지한 거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높여했지 다른 것은 많이 조졌어요. 아, 그런데 그냥 저를 국정원장 시키니까 네. 나는 처음에는 호의로 받아들였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입을 봉해버렸어. 나오니까 마스크도 벗고. 그 이재호 장관님이 박지원 원장님 전법을 쓰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속 씹어댔거든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 어디론가 이렇게 또 들어가시는 전략. 아, 국정원장 뭐 이런 거. 아, 모르죠 그거야. 아, 난 뭐 공직은 안 하겠다고 아, 선언하셨습니다. 무차 밝혔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근데 요 말씀은 뭐... 좀 믿을 만한 말씀입니까? 못 믿어요. 아니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저렇게 정치를 잘 아는 이재호 상임고문이나 서청원 전 대표 같은 분이 정치 고문을 가든지 비서실장을 하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제는 잘 모르니까 계속 어드바이스를 해라. 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아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건 뭡니까? 잘하는 건 거짓말. 야, 뭐야 둘이 짠지? 안 짰어. 안 짰어.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안 짰어. 야,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아니 뭐, 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상식을 얘기했지. 아, 상식이에요. 네, 전달자 역할하신 거고. 아, 천안함보다 훨씬 좋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러면 현안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경제가 매우 안 좋은데 이 이슈로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이 상당히 서글픈데. 지금 모든 보도가 이걸로 덮여져 있고 이것 때문에 그리고 정치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어찌됐든 해소는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 라고 보도된 첫 보도가 이거였죠. 네.
이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이거는 뭐 사실과 다른 보도다라고 성격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요거 우리 저 이재호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건 내가 먼저 말할 게 아니고 네. 오늘 처음 나오신 형님입니다. 아 그럴까요? 대통령실이 정의를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네. 딱 정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잘못 보도해가지고 네. 외교적 문제도 있지만 이게 큰 문제다. 네. 그러니까 진상조사해라.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는 바이든이라고 안 들리더라고. 아 그래요? 뭘로 들리죠? 바이든이라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귀 압수수색해서 압수수색. 진상조사 해야 아. 됩니다. 아유. 뭘로 들을까요? 날리면 갈까요? 날리면으로 들려요. 날리면이 맞습니까? 아. 네. 그런데 이재호 상임고문은 네. 어떤 방송 보니까는 바이든. 바이든으로 들어요. 네. 압수수색 할까요? 어, 표정이 뭐 지금 당황합니다. 우리 두 분도 아 저는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이요? 네, 저 바이든이에요. 그러면 말도 했고 들렸으니까 네. 네. 입하고 귀 같이 압수수색이요? 진상조사 해야 돼. 압수수색하면 난 뭐 먹고 사나? 저는 열리면입니다. 아. 날리면. 빠져나갈 구멍을 얘기하면서 자꾸 만들어놓고 얘기해야지 큰일 나요. 아니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비서실장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들리고 안 들리고의 문제입니다. 막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명확하게 바이든으로 들리거든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도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도 그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딱 선제적으로 나가버리면 대통령실 직원은 내가 아무리 그렇게 들리더라도 말을 못하는 건 맞죠? 말 못하죠. 아, 그건 맞구나.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 측근이 없는 거예요. 최측근. 네, 최측근은 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과 공동 운명체야. 아, 중요한 포인트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원장님은 하실 수 있었어요, 했죠. DJ한테? 하죠. 어,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다 눈치를 보고 있고. 아, 그렇기 때문에 안 중요하다, 되는 거예요. 중요해. 그렇지만은 국민의힘도 참 건전한 정당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걸 보니까는 딱 세 분이에요. 이재호 상임고문. 아 이재호 장관. 유승민 전 의원. 아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는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아니 그래도 이분도 그건 사과해버리고 끝내라. 아, 끝내라. 맞습니다. 아니, 비서실장도 하셨으니까 만약에 그 보도 딱 나왔을 때 가장 최선의 대통령실 대응은 뭐예요? 대통령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보고. 근데 네. 못 물어봐. 본인이. 못 물어보는 거죠. 그죠? 네. 아니 그리고 그 중요한 외신까지 다 보도되는 네네네. 그 내용을 어, 네. 15시간 만에 해명한다는 게. 그렇지. 꾀를 내도 죽을 게만 내잖아. 죽을 게만 내요. 아니 네. 어떻게 그런 것을 음성 분석에다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냐고요. 아이 그 의미 없어요. 이건 난리가 아니지. 아니 그리고 지금 미국 언론들은 이미 끝났어요. 아 끝났죠.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 하잖아요. 어, 외신에 아니, 대해서. 어, 외신에 대해서. 아니 바이든이건 열리면이건 난리면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새끼 아, 쪽팔린다. 이 새끼. 이것도 비서고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 자체도 대통령이 했으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최소한 즉각 사과를 해버렸으면 끝나든지 또는 출근길 도스텝핑에서 네. 말씀했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키워버렸다. 키워버렸어요. 만져서 키우면 안 돼요. 대통령은 자꾸 아, 네. 복잡한 것을 쉽게 만들어요. 원장님 성격은 지켜주셔야죠. 아니 괜찮아요. 만지니까 커지죠. 에이, 그렇게 마, 안 내가 압수수색이야. 길을 잡아. 그, 네네 장관님. 그, 내가 그걸 처음 들었을 때는 에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아, 소리만 있습니다. 들었을 때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이, 또 뭐라 그런지 도대체 그 몇 번 들어도 잘 몰랐어. 그런데. 방송국에 가서 그 잡음을 제거하고. 다 아, 제거하고 어. 그 대통령의 육성 그대로 나오는 걸 들었어. 네. 그러니까 그게 분명해져. 분명해져. 네. 분명히 들리더라고. 네, 네. 분명히. 그러니까 이 새끼 물론 네. 바이든 물론. 네. 그런데 이제 그럼 그 바이든이 윤 대통령 음성이냐 아니냐를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한 연설 뭐 그런 게 있어. 거기에 나오는 바이든이란 말을 세 개를 따갖고 아, 비교해서 그 바이든 야 많이 들으셨네. 하고 이거 비교를 해서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들으셨어. 똑같아. 톤도 똑같고 이게 똑같아. 네. 그래서 아 이거 바이든 맞네. 어 성의 있게 보셨네. 바이든 맞네. 그러고 네. 내 이야기는 방금 형님 말했지만은 바이든든 뭐 이 새끼든 그건 이미 나간 이야기니까. 아니 내가 부주의했다 편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렇죠. 하다 보니 부주의가 했다. 미안하다. 네. 죄송합니다. 요거 한마디면 끝나버린 거야. 왜냐 그러면 욕이라는 거는 말로 하잖아. 말로 한 욕은 말로 사과하면 끝나는 거야. 아니 내가 잘못했다 하는데 그 잘못 말했다 하는데 뭐 시비 걸 게 뭐 있어. 본인이 요렇게 하면 끝나버린 일을 갖고 너무 귀엽구나. 대통령이 어제 그 도어스태핑 하는데 세 가지가 문제야. 오. 첫째는 네. 사실 보도를 왜곡했다. 네.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사실을 먼저 본인이 말해야지. 그렇죠. 아~ 내가 말한 사실은 이건데 이렇게 왜 왜곡했다. 이렇게 왜곡했느냐. 근데 내가 말한 사실이 뭐라는 건 말을 안 했어. 그냥 사실 보도를 왜곡했다. 이건 납득이 안 가잖아. 네. 올서 양심 올서 야 선배님이 올서라고 했어요 선배님이. 네. 두 번째 동맹을 훼손했다. 동맹 훼손. 아니, 미국은 이미 끝난 거예요. 미국은 이거 때문에 뭐 미 국무부에서 관심 없다. 응? 예, 입장은 아무 관계 없다. 예, 안 됐어요. 네. 미국은 아무 관계 없다 이미 이야기를 했어. 미 NCC에서 국무부에도 보고를 하니까 국무부의 답변이 일 없다. 일 없다. 관계 없다. 어. 이거는 동맹에 아무 관계 없어. 동맹의 훼손이 되려면 한미 동맹 70년인데 뭐 미군을 철수한다든지 한미 무역을 중단한다든지 뭐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 동맹이 훼손이라는 거는 지금 미국이 일 없다는데 아무 관계 없다는데. 아, 이것도 아니네. 아, 그거 그냥 뭐 하는 소리지 뭐지. 그거 말 한마디로 뭐 동맹 관계냐? 이 미국 입장이야. 네. 그럼 동맹에서 미국이 관계 없다는데 우리가 동맹 훼손을 염려할 필요가 뭐 있냐? 아, 이것도 뺍니다. 그 문제는 이유 있어. 이거 있다는데요. 세 번째. 아, 듣지 않겠답니다. 듣지 않겠답니다. 세 번째. 내 나이가 몇인데 나 그거 듣지 않겠다. 네. 세 번째. 네. 국민이 위험을 할 수 있다. 아니 지금 대통령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국민들은 말이 사실이라면 아 그 신군 대통령 말이 잘못했다면 될 건데 뭐 이렇게 오냐. 대형 국민들의 정서가 이래. 아 그 뭐 아이고 미안한 소리 한마디만 될 텐데 뭐 그거 진실 따져갖고 무슨 뭐 무슨 덕볼 일이 있다고 그러냐. 벌써. 진실이 뭐 어떻고 거짓이 뭐 어떠냐. 그냥 대통령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뭐 이 소리 하면 되는 건데 대개 국민들은 이거 갖고 무슨 뭐 동맹이 훼손되고 국민이 위험하고 생각을 안 해. 그런데 대통령은 이것이 사실이 왜곡돼서 보도가 되면 한미 동맹의 금이 가고 한미 동맹의 금이 가면 국민이 위험하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 거라. 아, 그러니 너무 커졌어. 국민힘은 거기에 달려들어갖고 이제 막 그 전날까지도 대통령이 그 말 하기 전날까지도 내하고 통화하면서 아 그 조선들이 쓸데없이 너무 나간다고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도 헷갈라지는 아, 그래. 와, 이게 내가 아 이게 진짜 야, 서글프다 서글퍼. 내가 같은 나이지만은 당이 이렇게 되면 당이 희망이 없어. 와. 진짜 이 당이 갈수가 절로 나온다. 진짜. 당이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대통령인데 대통령님 잘 갔다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설사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 안 했다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이 대부분이 아, 그렇게 알고 대통령이 있으니. 말 실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국민님이 다 여당이라는 게 다이라는 게 대통령인데 바른 소리를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 대통령이 국민을 편하게 할 수 있지. 대통령이 저렇게 딱 이야기해버리면 이제 여당과 대통령실과 여권은 따라갈 계속 수밖에 없지. 그거 하고 게다가 그거 유튜브하고 막 계속 그걸 할 것 아니야. 이래 되면 민심이 따라 당도 안 되고 대통령실도 안 되고 대통령도 스타일 국이고
결국은 민심은 민심대로 떠나고 네, 이런 국정을 할 수가 없어. 네, 장관님, 왜 이렇게 하냐 이거야. 장관님 네. 제가 다 알겠고 다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장관님도 2인자 해보셨잖아요. 그때 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MB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당장 하지 이내야. 진짜? 말씀하셨든 안 했든 간에 어. 이미 국민들은 아, 그래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사과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MB 때 가능한데 죄송하다 하고 끝냅시다. 아, 지금 그런 문제가 MB도 있냐 이거. 그래 죄송하다고 끝내자 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쓴소리 할 만한 2인자가 없다잖아 있냐, 아까 말씀하셨잖아. 아니 확인해보고 싶어. 확인해보고 싶어. 내가 방송에 이제 뭐 매일 이제 네. 다행히 난 아침 라디오 방송 안 해. 아침에 산에 가기 때문에 산에 어떤 방송 그건 아, 난 누가 안 와도 안 해. 그건 안 해. 어.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방송에 나가면 틀림없이 이재호가 저기 가만히 있을 거다 저 성질에. 그러니까 아마 여러 군데서 아 연락이 왔어요. 하지마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나가질 말든지 어, 연락이 왔구나. 내가 그래서 어. 야, 내 나이에 뭐 그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뭐 그런 내 말 듣지도 않을 텐데 뭐 아니, 그냥 그러니까 지금 그랬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어. 무너졌는데 없어. 시스템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쓴소리 할 2인자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는데 비서실장이 경제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도 없어요. 내 생각 그리고 공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비속어 문제가 터졌는데 왜 저렇게 대응했을까? 대통령실이 국민들 밥으로 알지 않는 이상 저렇게까지 나갈 필요가 어, 없잖아요. 어. 맥락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 그 전에 다 망쳐놓은 거예요. 애교를 조문 애교, 뭐 굴욕 애교, 빈손 어. 성과 하나도 없어. 전방위 쪽으로 상황이 쫙 몰리다 보니까 어. 이 막말 파동에 대해서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면 완전 망치겠구나. 아,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위기. 그렇게 생각하면서 헛발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솔직하게 말해서 어? 대통령이 반공식 석상에서 이 새끼 뭐 쪽팔려 그래서 문제지. 우리끼리야 뭐 사실 뭐 나 맞는데 뭐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보통 하잖아 우리나라 정서가. 장관님이 최근에 방송에서 응? 그 이준석 전 대표 첫마디가 내보고 이준석이 그 새 이준석이 그 새 예 한 번 네. 아니 그러니까 입에 되게 뭐 아이 그 또 이 새끼라는 게 꼭 나쁜 말만 아니야. 애칭도 되잖아. 그러니까 아 그걸 또 뭐 쪽팔린단 말부터 하잖아. 아 이제 쪽팔린 하잖아. 너무 재현하지 마. 아 그게 뭐 큰 뭐 죽을 죄도 아니여. 그냥 다만 대통령의 신분으로 품이 없 반공식 석상에서 그 말을 한 거는 아니, 좀 미안한 일이지. 아니, 놀라긴 놀랬죠. 의미 없는 네. 일이지. 그러니까 아니, 그건 인정하면 되잖아. 그냥 미안하다고. 네, 놀랬어요. 그럼 끝나는 거지 뭘 그걸 그래, 시끄럽게 네. 이야기해. 자 원장님. 제가 할 얘기를 다 하니까 아, 다 해버렸어요? 나는 이재호 상임고문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아 그러나 저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충이야. 불충이요? 불충이지.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약간 순수리 이건 잘못이야. 잘못이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검찰총장 때 저하고 통화하던 전화번호가 지금도 입력돼 있으니까 오. 내가 오늘 전화해서 네. 이재호 상임고문을 국민의힘 상임고문에 계속하면은 큰일 난다. 아, 잘라라. 아, 징계위원. 이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아, 건의하게. 아, 그럴 수 있겠다. 윤리 제소. 아니 그런데. 그 미국에서 처음 반응은 뭐 문제 없다라고 했지만은 나빴습니다. 아 미국에서 나빴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태영 주미대사가 NSC에 어제 저녁 어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아, 좀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데요 보십시오. 우리는 국회라고 합니다. 네 미국 의회라고 하고. 미국은 의회라고 하고. 네. 우리는 국회에서 통과된다 가지. 의회에서 승인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쪽팔린다. 어디를 얘기한 거예요? 미국을 얘기한 거지. 그렇게 그냥 실수했다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 김은혜 수석이 아유 이 새끼란 말은 한국 국회를 보고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렇죠. 어? 예.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 사과를 하든지. 그렇죠. 네. 그것에 아니 홍보수석이 대통령 말을 안 들어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 그건 안 되는 거죠. 미국 의회가 아니고 한국 국회를 보고 했다라고 이야기한 건 했잖아. 네. 그럼 한국 국회의원들은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되나? 아유, 안 되잖아. 되죠. 그럼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야지. 아휴, 어? 아, 자기네들 수석이 한국 국회 보고 이야기했다 그랬으면 좋다 그럼 미국은 내놓고 그럼 한국 국회의원들 보고도 아, 이건
어? 죄송하다고 뭐 그냥 어? 실수했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야. 근데 네.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를 왜 이렇게 키우느냐 이거는 결국 이런 것이 신뢰를 떨어뜨리고 네. 정치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는 네. 주변의 참모나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을 그렇게 만드는 거는 그게 불충이지. 아, 그... 내처럼 정직하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불충이냐 이거야. 아, 아니, 내가 죄송합니다. 볼 때는 불충이야. 아니 얼마 전에 유승민 강신업 변호사 그 김건희 팬클럽 회장 출신 그 양반이 유승민 의원, 전 의원 윤리 네. 제소한다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제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장님 언론에 얘기했으니까. 아, 언론 아까 아니 그래도 제가 안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 네. 아니 그냥 앉아 있다 가는 줄 알았어 말 한마디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어른들은 네. 말 다 했고 아, 젊은 사람 그, 그런 거짓말 하지도 마요. 믿지도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에서 네. 진상이 네. 밝혀져야 된다라는 표현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발언에 대한 진상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 보니까 MBC가 왜 그런 보도를 했고 MBC랑 박홍근이랑 뭐 어떤 유착이 있었는지 이런 진상을 밝혀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 네, 맞아요. 언론학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아까 그 박지원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풀기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기자를 대표해서 MBC 기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풀기자단에서 찍은 것은 모든 언론사에 공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걸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6시 28분에 배포됐습니다. 네, 배포됐으니까 다른 언론사 다 갖고 있는 영상이에요. 네. 그럼 그 영상과 만약에 다른 언론사에 갖고 있는 풀기자단에서 배포한 영상과 MBC 영상이 다르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같아요. 있어요. 같으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네. 왜요? 짜집기를 한 게 아니잖아. 있는 영상 그대로 튼 거예요. 네. 두 번째, 문제를 삼는 게 자막으로 문제를 삼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자막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MBC에서 그걸 듣고 기자들이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당시에 처음에 그 영상 기자단이 성명을 냈어요. 네. 그 성명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대통령실의 관계자도 함께 얘기를 했대요. 그 자리에서 영상이 찍힌 걸 보고 함께 얘기하는 과정에 그 대통령실의 관계자도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거 논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네. 영상 기자단이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이미 찍힌 거고 네. 보도에 가치가 있는 내용을 어떻게 보도를 안 할 수 있냐. 할 수, 네. 이건 해야 된다. 그걸 잠깐 좀 덧붙이자면 네. 영상 기자단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발표를 했는데 네. 비속어를 기자단은 인지를 못하고 있었대요. 예, 처음에는. 예, 그런데 이제 대외협력실에서 해당 영상 확인해 보자고 해서 예, 그때 근데, 확인하면서 인지를 했다는 거죠. 대통령실 직원입니다. 예, 직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당시에도 그런 욕설이 들어있는 건 인지가 된 거잖아요. 네. 뭐 바이든 이 말은 뭐 예를 들면 그게 헷갈린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언론사에서도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최욱 씨나 나나 네. 누구야 저, 누구야는 갑자기 박시영입니다. 박시영쯤 됩니다. 네. 다 그렇게 들리잖아요. 네. 뭐 딴 사람 안 들린다고 한 사람 뭐 좋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든으로 들려서 그걸 가지고서 아무런 어떤 선입견 없이 그걸 썼어요 자막으로. 그게 문제가 되나요? 우리나라 언론들 보세요. 특히 잘 들리지 않은 영상은 모두 다 자막을 답니다.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네. 자막 단 걸 문제 삼으면 안 돼요. 맞아, 왜냐면 다 달아. 모든 언론사가 자막 달아요. 그리고 이번 것만 해도 KBS, SBS도 다 달았어요. 다 달았어요. 아니 보니까 저 젊은이가 훌륭하네. 유행가 가사도 다 자막 달아. 아니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유를 제기하는데 네. 우리 지금 여섯 사람 중에 전부 바이든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 난리야.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발하지 마라. 아, 그래서 자막을, 안 그래도 국정원장이 고발해가지고 지금 고민인데 네. 하지 말라 하는데. 네. 아니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농담이 아닐 수 있겠다는 아니 진짜예요. 저도 그럼 날리면으로 갈게요. 그렇죠. 네네. 그 아직 저기 검찰 수사 안 끝났나요? 아, 안 끝났는데. 안 끝났어. 그게 아니,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지금 우리 정진봉. 정진봉은 누구야? 최진봉. 그 교수가 말씀하셨지만은 SBS 네. 주영진 네. 앵커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했더라고요. 우리 SBS도 보도했다. 그렇게 보도했고 KBS도 KBS도 그렇게 보도했는데 네. 왜 MBC만 가지고 그러느냐. 네. 이게 보면은 아이. 윤석열 대통령께 아니에요. 대개 보면은 방귀 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 이따 MBC 나가신다며. 아니 내 SBS 그 전날 네. 가, 나가서 네. 그 주영진하고 둘이서 자세히 이야기했어 이거는 아. 뭐 그러니까 문제는 뭐 네. 길게 할 거 없다 그냥 길게 할 거 없어 어서 그냥 사과하면 끝난다. 근데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이 논란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냐면 15시간 만에 입장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이에
대한민국에 여당을 대표하는 농객들이 방송에 엄청 나왔단 말이야. 네. 난리면이라고 한 사람이 없어. 그 사이에는 없었죠. 아니 바이든이 어떻고 난리면 어때? 이 새끼하고 그 내용 전체가 아예 비속으로 잘못했다 가면 그냥 죄송하다 가면 끝나는 건데 뭐 끝나는 거예요. 바이든 네. 따지고 난리면 따질 게 뭐 있어?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외교 잘했으면 해프닝은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아까 이전에 다 망쳐놓은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궁색하게 이렇게 더 세게 나간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렇게 보다 저렇게 나가면 새끼 언론을 상대로 해서 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진상 규명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정말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렇죠. 이건 지침을 주는 게 돼버려요.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 조사 안 할 수가 없어 이러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뭐 서울시 의원이 고소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MBC를. 그런데 네. MBC를 언론사를 고소를 했어요. 네. 시민단체에서도 고발 많이 했어요. 네, 고발 많이 했어요. 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최고 권력자가 언론의 입을 막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온라비 사건이 터져가지고 러시아 가서 계시는데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아 온로비 사건. 온로비. 내가, 네네. 내가 온로비 진사 조사 단장이었지. 그런데 제가 그때 김태정인가 문체부 장관 할 때인데 그래서 안 모시고 갔죠. 내일 귀국하시는데 그날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마녀사냥식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보도를 하느냐. 마녀사냥.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마녀사냥식 보도라고 하시지만은 내일 귀국해서 공항에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 마녀사냥이라는 단어를. 네. 오. 그래서 내가 해도 말씀 안 하더라고요. 오. 그 가구가 딱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몇 번을 얘기했더니 사용 안 하겠다. 오. 그런데 이분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마녀사냥식. 아 하셨어요? 했어요. 아 뭐야? 아, 하셨어요? 언론으로부터 엄청 공격당했구나. 공격을 받아서 내가 청와대 올라가서 이건 사과하셔야 됩니다. 오. 언론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사과를 했어요. 사과했어요? 사과를 하니까 끝나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용서해 주는데 굉장히 인자한 국민이야.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력 입지 못했다. 내가 청와대 아니 요즘 대통령실 출입 기자하고 어제 저녁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한지를 잘 기억을 못한다고. 그 말을 했다가는 너희 큰일 난다. 하지 마라 해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네. 이재호 상임고문은 같은 당이면서도 비난하는 사람. 불충해 불충해. 그런데 딱 끝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근데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어떻게 그래서 되냐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저는 그래요. 진상조사에서 진상이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무슨 진상을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거짓말만 남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떠나고 있어요. 네. 민심 위반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국론 분열이 얼마나 심해요. 안 그래도 20% 지지율이 나올 겁니다. 그래 이걸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난 추석 때도 제가 그랬지만은 이게 이제 진영 논리로 또 뭉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20%대에서 30% 중반 정도로 올라가리라고 봐요. 오히려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네. 전화 면접 조사는 이제 그 정치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응답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한 4~5% 이상 빠질 것 같고 ARS 조사도 한 2% 이상 빠질 것 같고. 아니 이게 진영 논리라는 게 네. 진짜 황당하게 이게 당한다. 이게 대통령이 너무 황당하게 공격을 당한다. 야당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그런 뭉치지. 진짜 이렇게 되면 진영이 딱 뭉치지. 지금은 조금 정신 차리한다고 보는 거야. 같은 사실. 진영에서도 보기에 아주 간단히 사과하면 끝날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수층에도 엄청 많거든. 아 그래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고 뭐 지지율이 뭉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마음속으로는 지지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뭉쳐요. 태극기 뭐 무대가 다 나온 건 아니잖아요. 상징이지. 네. 그러니까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집토끼들은 뭉쳐줘요. 그러니까 지난 추석 때도 보면은 딱 밥상에 앉아서 형제간에도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이렇게 딱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추석 지나면은 진영 논리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약간 올라갈 거다. 올라갔잖아요. 이번에도 나는 또 올라가리라고. 아, 그래요. 네. 잠시는 떨어졌지만은 네. 다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30% 중반을 못 넘어가는. 아, 그건 안 되고. 이만큼 민심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말 나온 김에 원장님. 그 세간의 평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원장님은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하는데 김건희 여사에는 왜 이렇게 호의적이냐. 아니, 아 있어. 있어? 어, 세간의 평가 많아요. 있어. 많아요. 맞잖아요. 멈춰요. 아니, 없는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아니, 네. 그 왜 그러신 거예요?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다. 아. 아,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 멋있다. 아, 멋있어. 저 이재 장관님. 스페인 왕비하고 서 있는데 꿀리지 않고요. 이재 장관님. 아니, 원장님 실세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이시더라고요. 아니, 멋있어요. 아, 멋있어. 좋은 건 좋다고 아, 얘기해. 좋은 건 좋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정리를 한 것도 나는 김건희 여사 편에서 아주 정리를 해줬어요. 이번에도 또 칭찬하셨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외교 순방은 총체적 실패다. 총체적 실패.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비판합니다. 네. 단 유일한 성과는 김건희 여사 무사고. 아, 무사고 중요 무사고 중요하죠. 아, 무사고 아, 그 중요하죠. 어, 중요하지. 네. 김건희 여사는 무척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인간적으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아니,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뭐 반한 거예요? 저를 칭찬을 아주 세게 한 적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아, 그랬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억하고 삽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니, 이재호 장관님. 아니, 어때요? 우리 원장님 이런 모습. 맞다, 뭐, 제 잘난 모습 사니까. 아, 그래요? 아, 방금 혀를 한번 찼습니다. 네. 아니, 장관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아, 비판? 할 때는 비판하시고. 네. 지금 내가 무사고라 하니까는 사고 있어요, 그럼? 아, 사고가 없죠. 사고 없잖아요. 이번에 네. 잘 드러나지 않았죠. 네, 안 왔어요. 네. 뭐, 아니 유일한 성과가 안 드러난 거예요. 뭐 굳이 들출 건 없고. 네네네네. 아니 그래도 우리 원장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경력. 아, 그건 딱 들어보니까 주가 조작이지 뭐.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토끼식으로 팍 몰아가고. 김건희 여사는 거북이로 천천히 가는데 나중에 경주는 누가 이길지 모르죠. 아, 나중에는 누가 이길지 모른다. 아, 그렇잖아요. 뼈가 또 있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외교 관련해 가지고 야권에서는 외교 라인 경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맨 먼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건 하긴 해야 됩니까? 해야죠. 아, 그건 해야죠. 이건 해야지. 지금 보십시오. 제가 대통령을 5년 모셔봤지만은 대통령 내부는 써진 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영국 가서 조문 얘기 가서 조문 못했다.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 교통이 막혔다. 그거 다 알고 갔잖아요. 네, 다 알고 갔죠. 또 뭐 걸어서 갈 수도 있었다. 네. 안 갔잖아요. 네. 이때 또 하필은 오비 일학인지 모르지만은 천공 스승이 뉴욕에서 와 그걸 다 해버렸잖아요. 조문하면은 귀신 붙는다. 네, 그걸 다 아죠.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가지고는 이제 말이 막 번져치는 거예요. 번져, 번져. 네. 그렇지만은 번져.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 자 몇 번을 실수해요. 폭우 내릴 때 집으로 퇴근 시키고. 경제 수석은 아 비 오면 퇴근 안 하냐? 또 새 모녀 그 현장에 가면서 구두 신고 가고. 아. 또 민방위복 입었는데 여기다 대통령이라고 써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세계 어떤 대통령도 자기 옷을 다 대통령이라고 써가지고 다닌 사람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아니, 다 아세요. 그러니까 후보 때 왕자 쓴 것하고 똑같다.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나인 어디까지 경질하고 어디까지 교체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외교부 장관부터 다. 한일 네. 정상회담은 늘 어려움이 있어요. 아. 저도 국정원장 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스가 총리를 두 번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정문으로서 정문으로 나왔다고 이제 뭐 일본 언론도 비난하고 그랬던데 아무튼 그때도 많은 것이 이루어졌지만은 발표를 안 했어요. 김태호
네, 김태호. 1차전. MB 출신입니다. MB, MB를 네. 망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소미아 해가지고 쫓겨난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아, 시무룩해지시네요. 북한에서 네. 발표했으니까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김태호 씨가 네. MB 모시면서 북한한테 네. 돈 얼마 줄 테니까 정상회담 하려 이런 거가 밝혀졌었잖아요. 북한이 주장을 했어요. 네. 했어요. 그래서 자리 떠났어요. 떠났어요. 네. 그런데 그 실패한 사람을 아크로비스타에서 같이 산다고 또 해. 아 거기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잘 아시오. 자 보시죠. 한미 정상회담도 국정원에서 이런 거 판 거 아니에요? 사람들 어디 사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 오해 사겠어요. 아니 그런데 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망친 장본인은 장본인은 외교안보 라인. 김태호 1차장이다. 아, 김태호. 독일을 경제시켜야 되는구나. 아, 김태호.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은 사과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인적 개편해야죠. 네, 네. 이번에도 만약에 외교안보라인 의전팀을 그대로 가면은 두 번 나가셨는데. 그렇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네. 이번 영국, 미국 아유, 다 실패했잖아요. 네, 비판 많았습니다. 둘 다. 이걸 반복하면 안 돼. 책임을 물어줘야지. 아.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거 요 하나만 덧붙일게요. 이 실무진 참모라인이 진짜 잘못한 거 뭐냐면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얼마나 우리한테 펌프질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그런데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가봤더니 와 정상들이 너무 많이 와 있더라. 그 만나고 할 상황이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한미 정상회담 잡지 말라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뭡니까? 대통령 망신 주기도 아니고 아니 예. 유엔 총회에 많이 오는 것은 사실이고. 아 이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을 하면은 외국 정상들이 다 가서 눈도장이라도 찍으려고 하는 네.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한일 정상회담. 뭐 확실하게 한다. 왜 기대감을 올리지 않았어? 한미 정상회담 한다. 영국 가서 조문하러 가서 조문 못 해놓고 뭐 교통이 막혔다 했다. 이런 게 용납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왜 외교 라인을 경질을 해야 하느냐 하면.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한다. 시간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아 이번에 가면 한일 정상회담 해갖고 맥혔던 한일 관계가 좀 신임을 찾겠구나. 그렇지. 또 한미 정상회담 하면 아 그 저 전기차 배터리 문제 네. 이거 뭐 이거 다 이거 반도체.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구나. 네. 국민들 기대를 걸었잖아요. 네.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렵고 여러 가지 정말 아이고,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워요. 뭔가 돌파구가 생기겠지 하고 기대를 네. 가졌는데 한일 정상회담은 발표부터 일본은 아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렸고 아이고, 네. 그래도 한다고 우겼잖아. 네 맞습니다. 아, 한다고 한일 정상회담 하기로 다 합의했다고 한미 정상회담 뭐 틀림없다고 뭐 이해 여지가 없다 다 이렇게 찰떡같이 이야기를 해놓고. 현재 가선 둘 다 못했잖아. 이 하나만 갖고도 경질감이다. 외교 라인은 이건 대통령을 속인 거잖아. 아. 대통령하고 사의를 안 하고 발표를 했다면 대통령을 속인 거잖아. 아. 대통령이 사의를 하고 대통령이 다 승인을 받고 했다면 그건 회담 안 한 것에 대해 대통령도 국민 앞에 사과를 아. 해야 하는 거고. 그러나 외교 라인이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처음부터 너무 성과에 급급해갖고 맞아. 확정도 안 된 걸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고 하는 바람에 일이 깨진 것 아니야. 정확하시다. 그러니까 정확하시다. 이번에는 뭐 입이 열 개라도 외교 라인은 경질하기 전에 본인들이 나와야 돼. 실명을 말씀해주셔야죠. 실명. 이번에 박진 오박진 외국 순방에 대해서는 네. 우리 외교 라인은 너무 실패했다. 부실했다. 우리가 그만두겠다. 실명. 하고 실제적으로 그만둬야지 외교. 네, 실명. 아니 외교부 책임자가 장관밖에 돼 있어. 아 박진이군요. 외교부하고 대통령이 순방하고는 제가 볼 때는 박진 장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니요 또? 예. 아, 왜 외교 안보실 협의가 안 돼요? 외교 안보실 네. 김성한 실장이나 김태호 차장. 국가안보실. 네, 국가안보실. 네. 그리고 김태호. 청와대 대통령실의 의전. 담당관들 여기가 책임이야. 거긴 담당, 거긴 뭐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그러나 외교부 장관도 국가를 총체적으로 책임질 사람 외교부 장관. 박진. 그렇게 책임지려면
한덕수 총리가 나가야 돼. 아, 한덕수까지. 아, 한덕수 총리는 아이고 말 잘했어요. 아, 말 잘했어. 한덕수 총리 당연히 나가야 돼. 당연히 나가야 돼. 마음 여지가 없고. 아, 그런 의견 일치. 한 총리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어, 답변하는 거 보면. 맞아.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그거는. 어. 아니 그리고 과학이 전혀 안 돼 있어. 아니 근데 이번에 성과가 하나 있어. 성과가. 성과 뭐야? 외교가 정말 중요하구나. 아,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참 중요한 국민이 깨달았다는 것을 그건 맞아요.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줬어. 아, 그건 맞아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또 경질됐는데 모르고 총리실 출근했다가 신문 보고 알라.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들이 또 하나 느낀 거는 아, 총리 안 되겠구나. 본인이 하기 싫어하니까 아마 집에 가는 게 좋겠구나. 야, 진짜 이번에 본회의 때 총리 너무했어. 아, 너무하더라 진짜. 아 그거 대통령실에 물어보세요. 뭐 이런 거잖아. 야. 아 그럼 총리가 어떻게 그래? 신문 보고 알았단 말이야. 아 뭐, 설사 신문을 보고 알았어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총리가 안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어. 대통령이 X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지. 아니, 근데 순방 중에 장관이 어디 있고 이런 걸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 대통령하고 결별하겠다는 거지. 엑스맨이 너무 많아. 총리가 좀 뭐 삐진 거죠? 아니야 아니야 패싱 당한. 뭐 하기 싫은 건 절치로 아, 하는 거지. 아니, 영빈관 할 때도 딱 네. 얘기 들어와서 보니까 X판이라. 그렇지. 아. 나가고 싶은 거야 지금. 아. 제가 볼 때 아. 나가고 싶어요. 자기 권한도 없고 명분이 없구나 근데. 능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공유도 안 해주고 정부도. 아. 그러면 네. 신문 그 알림란에 경질 하나 쓰면 되겠네요. 레벨쇼에서 네. 오늘 만장일치로 경질. 아니 윤리 제소 된다니까 장관님 주면 알겠습니다. 저 이재호 장관님 실제로 뭐 당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쪽에서 뭐 연락이 오고 그런 거는 있습니까? 아 조금 공개하겠어. 아 그 말하기가 좀 그렇군요. 아니 발언 좀 아까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방송 나가지 말라고. 아. 그런데 내 나이에 이건 뭐 가서 옳은 말을 해야겠다. 아. 저렇게 정의로운 분이 아 정의로워요. 그래도 끝까지 김태우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유엔 연설에 가서 또 21번이나 얘기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거죠. 아 자유를. 아, 이 정부 정신이랑 잘 맞네요. 아, 그렇지. 어. 자기 총리로 굉장히 정신에 충실한 사람의 자유 연대를 아, 자유 연대. 네. 알겠습니다. 권성동과 김태우는 언급하지 말아. 대통령실 네. 특징이 있어요. 네. 전화 안 해요. 전화 안 전화를 안 하고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아, 뭐 인편으로 하나요 그러면? 아니, 노 코멘트. 아, 노 코멘트. 개야 지져라. 아, 그 기차는 간다죠. 전직 이러면 안 돼요. 그 정치라는 전직 게. 대통령들은 전화를 참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대통령들이. 나는 YS 때도 보면 전화를 내가 여러 번 수시로 국회나기 전인데도 아, 전화를 수시로 받은 거. 직접 전화를 하세요? 국회의원 할 때도 뭐 전화를 내가 수시로. 와이즌 받았고 초선 때 또 이명박 대통령도 전화를 아주 잘해요. 전화를 형님도 전화 받았을 걸. 저한테 부탁만 하고 내 부탁은 하나도 안 MB가 욕심이 많잖아. 아, 전화를 그렇게 잘해요 수시로. 아, 아니 그래요? 만나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 만나서 부탁한다고요. 아. 그럼 합리적이면 저도 들어드려야죠. 근데 그걸 좋게 보면 정치적인데 나쁘게 보면 야합처럼 보일 수도 있는 야합 아니야? 야합 아니야? 야합은 아니에요. 그건 정치적인 게 많은 거죠. 아 정치력. 야합이 아 죄송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렇죠. 아니 얼마나 현명한 사람들이냐면은 아 지금 예. 추석 선물은 안 보내버리더라니까. 아, 그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유튜버한테는 보냈잖아.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들었냐면 아. 보수 패널이에요. 저랑 이제 반대 편에서 하는 보수 패널이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본인한테 보냈대 선물을 받았대 추석 설에. 근데 딱 바뀌니까 자기 편 아니라고 생각했는 자기한테 안 보내더라는 거야. 제가 그렇잖아요. 야, 청와대 심하네.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 국정원장을 하면은 대개 전직들한테는 다 보내요. 그렇겠죠. 안 보내버리더라고. 안 보냈어. 그게 관례. 심하네. 그거는 좀 안 좋아. 그 구정부터는 보내도록 제가 노력을 해봤어요. 아, 설날부터는 말이 먹혀야지. 아, 말이 먹혀야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면 알겠네요. 시세인지. 아니, 뭐 내 말이 안 맥힐 때도 있어. 알겠습니다. 근데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딱 하나만 조금 뭐 불편한 또는 무례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일각에서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님이랑 이재호 장관님이
뒤에서 뭔가 이 정치적 행보에 수를 짜고 있다. 어떻게 들켰지? 뭐 예를 들면 뭐 내각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아주 그 불순한 의심들이 있거든요. 해봤자 잘 안 될 거예요. 아, 해봤자. 아니 하시기는 하시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나는 모르는데 저 형님은 할 수도 있을까요? 아 이번 그래요? 아니, 네. 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저를 만난 이유가 변희재 씨가 그걸 강조한대요. 아 어, 그래요? 어. 김무성 전 대표하고 네, 박지원 전 원장이 어. 내각제 개헌을 도모하고 있다. 어. 김진표까지. 나 그런데 안 만나봤어요. 어. 김진표 의장도 제가 측근을 아, 최근에 저, 만났는데 내각제에 대해서는 생각은 없대요. 네, 김진표 의장은 국회의장이니까 개헌을 정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예, 그 차원이지 우리는, 내각제는 아니라. 아니야.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면요. 네. 안 한다고 하면은 저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아~ 한다고 하면은 호가 호이고 아~ 그냥 적당히 알아서 생각해. 아,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해봤자.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 경험 많은 두 분이 나오시니까 이야기가 네. 우리가 시중에서 듣지 못한 풍성한 것들이 많네. 아, 남은 두 분께 좀 죄송스럽네. 시간을 아. 못 드려서. 아, 수발. 아니야. 아니, 전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거 없어. 아, 최진봉 교수님 오히려 일 안 하고 돈 받아서 좋아해. 좋아한다고. 네. 네.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너무 아, 즐거웠습니다. 네 분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2부는 팟빵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반드시 눌러주십시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진짜 생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